그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우린 사람이고 선발 다 했고 다 할 수 있잖아요. 놀러 잘 다녀요. 죄 없어도 운동하고 할 거 다 해요. 근데 개들은 동물들은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요. 어머니, 손으로도 받쳐줘야 되고. 오늘은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냥 가족 입장에서 딸들 생각하면 짠하죠. 간혹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꼭 동물병원에 있을 때 또 급할 때 전화가 오더라고. 근데 한 일주일 뒤에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해요 제가. 그럴 때 조금 미안하죠. 미안해요? 네. 그러면 근데 솔직히 남편한테는 좀 미안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봐요. 자기 하고 다닌다니까요. 아니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. 아니 그게 있잖아요. 마음이 우선순위이고 싶잖아요. 삼계탕을 끓여도 여보 먹어라 하고 그다음에 애들 주는 거 하고. 아니 어른이 네. 그런 것도 배려 못하면 어떡해요. 그래도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아빠잖아 아빠. 아니, 아빠가 아버지는 자식들 사랑해. 어머님처럼 그렇게 사명감을 꼭 가져야 됩니까? 부부라고 해서? 부부라고 해서? 그걸 제가 하는 거죠. 어.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죠. 아 그럼 그냥 어머니 아니고서는 뭐 유기견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도 있고 네. 아, 예전에 그런 시스템도 제가 해봤어요.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데리고 갈게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가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개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벌써 안락사를 했다더라고요. 그 뒤는 절대 보호소도 안 믿어요. 예, 그 아기가 아니, 보장이 돼 있지 예. 않더라고요. 우리 애기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서 너무 편안해갖고 예, 지금 예. 애들이 나를 물친댄 줄 알아. 지금 마이크로 콧물이 그래. 들어가갖고 지금 놀랬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어. 그래. 자 그래. 눈이 그래요. 눈이 어머 싫다고 싫다고 비키라고 뭐 봤어? 어 나를 빼줘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못 헤어져. 지인이 예, 나오셨습니다. 한번 여쭤볼게요. 안녕하세요. 구조활동 하다가 같이 만난 사이고요. 저도 지금 20마리 정도를 기르고 아이고. 있습니다. 그냥 주택에서? 빌라에서 그렇게 20마리나 키우면 옆에서 항의 없어요? 아 저는 강아지는 4마리고요.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들려요. 고양이는 그렇게 좀 조용한 편이니까. 남편의 입장에 공감이 가세요. 예. 60마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형부가 서운한 점도 있고 또 더구나 이제 나이들도 있으시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. 같고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? 솔루션이. 입양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하니까 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둘이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제일 좋은 방법이죠.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몇 마리 정도면 골고루 사랑도 주고 딱 좋겠다 하는 게 몇 마리 정도예요? 진짜 솔직히. 네.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?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정도? 그 정도? 그것도 사람도 골고루 다 나눠주고 몸 안 힘들고 케어할 수 있는 게 30, 40마리? 네. 그래서 향후 계획은 한 20마리 정도를 이제 입양을 보낸 게 올해 목표예요. 또 강의도 나가고 있고 아이고.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될 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몸 민망하셨는지 돈 얘기를 막 꺼내서 내가 나름대로 돈도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는 아버님 수입으로 다 아이들 네, 네. 비용을 댄 건가요? 예, 달달이 어느 정도를 갖다 주면 어느 정도는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개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. 아우 많이 들어가죠. 그럼 매달 최소 한 어느 정도? 한 2, 300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개들한테만? 치료비랑? 치료가 많이 들어가는 달이 있었고 좀 적게 들어가는 달이 있었고 나이가 평생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. 곧 노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노후가 뭐가 걱정입니까?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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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주택에 텃밭 있으면요 까지 고추 같은 거 다 심어서 먹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. 혹시나 아프시거나 또 이렇게 건강 아, 국가에서 잘해줍니다 요즘에는. 예, 그 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해요. 야.